안녕하세요. 달달부부TV 홍입니다. 오늘 가져온 카메라는 니콘의 F3 AF입니다. 니콘 F3는 상당히 많은 버전이 있어요. 니콘 F3가 있고, 니콘 F3 HP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콘 F3 P 모델이 있고, 니콘 F3 T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가져온 니콘 F3 AF가 있고요. 아마도 두어 가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가져온 니콘 F3 A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니콘 F3 AF가 가진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니콘 최초의 AF 카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AF라고 크게 네이밍이 되어 있죠. 이 AF가 되는 최초의, 세계 최초의 카메라는 니콘이 아니에요. 세계 최초의 AF가 되는 카메라는 RF 카메라입니다. 코니카에서 나온 C35라는 카메라인데, 헥사논 렌즈를 장착하고 있고, 38mm 2.8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는 카메라인데, 굉장히 수집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핫한 카메라인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 니콘 F3 AF 같은 경우는 매물도 굉장히 없고, 매물이 있다고 해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46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한 편이에요. 사실 니콘 F3 AF 같은 경우는 보통 거래되는 가격이 6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니콘 F3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김새뿐만 아니라 기능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니콘 F3에 AF 기능을 우겨서 집어넣은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콘 F3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니콘 F3입니다. 니콘 F3와 헤드 부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렌즈는 이건 수동 렌즈고 이건 자동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는 빼고 보셨을 경우에는 굉장히 바디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 헤드 부분은 AF 파인더 DX1이 장착되어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파인더입니다. 바디만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한 카메라입니다. 같은 카메라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내부 구조는 약간 다릅니다. 내부 구조가 다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파인더를 분해를 했을 경우에 AF 모델은 스크린이 파인더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디에는 바로 미러가 보입니다. 렌즈를 빼고 나면 바로 미러입니다. 바로 미러죠? 니콘 F3를 볼게요. 니콘 F3는 파인더를 분해를 하면, 파인더를 분리를 하면 프리즘이 들어있죠? 바로 프리즘이고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고 스크린을 분리해야 미러가 있습니다. 이 미러에서 봤을 때도 스크린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뚫려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니콘 F3 AF는 바로 미러죠. 미러고 뚫려 있습니다. 미러까지. 예, 보시듯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핀이 있습니다. 이 핀과 AF 파인더 DX1의 이 핀, 이 접점 부분이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접점 부분이 만나서 어디로 가냐? 바로 이 앞쪽에 접점, 그리고 렌즈의 접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니콘 AF 파인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렌즈와. 그래서 전원도 파인더에 들어가게 돼요. 파인더 옆부분을 보시면 AAA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3V입니다. 3V 전원을 이용해서 AF 동작을 하는 걸로 알 수가 있죠. 네, 다시 조립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헤드가 크죠? 굉장히 헤드가 큰 놈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F3와 같습니다. 시리얼 부분에 AF 붙어 있죠. 니콘 F3 AF가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 똑같고요. F3와 다른 부분을 얘기하자면
렌즈가 렌즈를 분리를 하고 미러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경우에 이 미러 아래쪽에 뭔가 센서가 있습니다. 이 아래. 근데 보이질 않아요. 이게 맨눈으로 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미러 가운데 부분이 약간 색깔이 달린 부분이 약간 반투명 재질이에요. 그래서 AF, 이 바닥에 있는 AF 센서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리고 이 렌즈는 AF 렌즈인데 지금 현행 AF와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현행 바디에 꽂았을 경우에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매뉴얼로 밖에 못 찍어요. 오로지 F3 AF만을 위해서 나온 렌즈라고 볼 수 있죠. 이 렌즈뿐만 아니라 200mm 3.5 렌즈가 있어요. AF 니코르 80mm 2.8 렌즈인데 AF 니코르 200mm 3.5 렌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 렌즈만 출시가 됐습니다. F3 AF는. 그래서 AF 기능을 완벽히 사용하려면 그 두 렌즈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밝은 렌즈가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냥 2.8 렌즈가 가장 밝은 렌즈고 80mm가 가장 광각입니다. 광각은 아니죠. 줌망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광각으로 찍을 수 있는 렌즈가 80mm라는 그 점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니콘 F3 AF는 더 얘기를 하자면 1983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1983년도에 니콘에서 AF 카메라를 출시를 했고 이 뒤에 캐논에서 1985년도에 FD 마운트, 캐논의 필링 카메라 구형 마운트입니다. FD 마운트로 AF 카메라인 T50을 출시를 합니다. 근데 니콘 F3 AF에 비해서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캐논은 구 마운트를 포기를 하고 EOS 마운트를 새로 채용을 하면서 캐논 EOS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캐논 EOS 최초의 필링 카메라는 캐논 EOS 650입니다. 네, 캐논 EOS 650 같은 경우는 다음에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니콘 F3 AF의 동작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전원을 켜고 반셔터를 누르면 네, 이렇게 AF 모터가 이렇게 파인더가 들어가죠. 이게 그냥 손을 이렇게 하면 네, 반셔터를 누르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AF가 AF를 계속 맞추고 있어요. 얘가 계속 맞추고 있다가 셔터를 누르면 찰칵하고 찍힙니다. 그러니까 니콘 AF C모드죠. S모드는 삐빅하고 찍히는 건데 니콘 AF C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AF를 맞추고 있다가 반셔터를 누르면 정지, 그리고 세게 누르면 셔터를 누르면 찰칵하고 찍히는 겁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AF가 맞춰졌을 경우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좌우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예 이렇게 X가자가 들어오다가 초점이 맞으면 예, 이게 바로 초점이 맞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운 데를 잡았을 경우엔 이렇게 X자가 깜빡이게 되죠. 그리고 다시 초점을 맞추면 전피높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면 X자가 계속 들어오고 이게 초점이 잡히는 겁니다. 이게 버벅됩니다. 굉장히 최초의 AF 카메라이기 때문에 AF가 좀 버벅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거는 니콘 최초의 AF 카메라예요. 출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출시됐을 때도 이게 AF가 얼마나 빠르냐, 렌즈와 바디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빠른 AF를 구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카메라는 그냥 AF가 되는 니콘 카메라인 겁니다.
이 AF, 니콘 F3 AF의 수집 포인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니콘 최초의 AF 카메라이기 때문에 수집을 하는 겁니다. 이 카메라가 가지고 실사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실사하시는 분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이 수집을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사 목적이긴 한데 수집도 반은 있어요. 니콘 최초의 AF 카메라를 손에 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니콘 F3 AF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수집가들이 수집을 해버렸기 때문에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자랑을 많이 한것 같네요. 니콘 최초의 AF 카메라, 니콘 F3 AF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